이번에도 잘해. 돼지지들 말고. 근데 저놈이 완전히 얼어버렸네 저거. 무섭냐? 죽는 게? 네. 미치도록 무서워야 적을 죽일 수 있는 거야. 용감한 놈들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고.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대립질 다 못 끝내고 돼지는 거야, 네 애비처럼. 그런 멍청한 아들놈이 이렇게 또 끌려오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야, 여진족의 피다. 그거 마시면 저놈들이 너 못 죽일 거야. 쭉 들이켜. 이놈아, 걱정하지 마라. 아, 염라대 형도 양심이 있지. 자식 놈까지 데리고 가겠니? 걱정하지 마라. 도망치면 나한테 죽는데. 야, 가자고. 누가 투치나 몸을 저희가 안한디 얼른 그 사이 같이. 미는 건 질색일세. 야, 자, 빨리 모아. 자, 제대로 한 놈도 빠지고. 날라. 저거 뭐야? 봐봐. 아이씨, 좋은데 가라. 오늘 뭔 수급이 몇 개야? 24급입니다. 내년이면 한영으로 올라가겠구만. 아유, 물론이죠. 이런 버라지 같은 새끼들이야. 이런 누구신지. 야, 너 때문에 황기 형님 죽었어. 네? 죄송합니다. 도저히 지낼 수가 없었어요. 일로 어서 찔러. 네가 지금 죽이지 않으면 이제는 산처럼 머리가 잘린다. 전쟁터에서 이게 은덕을 베푼 거야. 찔러! 찔러!
지금 네가 죽인 놈은 바로 네 자신이야. 이제 잊어, 너란 놈은. 이름 석자까지 네 머릿속에서 싹 다 지워버리라고. 전에 피 한 방울 안 묻힌 새끼들이 뭘 잘했다고 잔치를 내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같이 좀 먹자고 하면 어디가 됐나나. 야, 다들 모여봐. 운지촌 박평도 대리. 나요. 수천사는 정두희. 누구야? 정두희 대리 누구야? 누구야? 그잖아. 어메, 나요, 나. 아, 나 이번 새끼 이름은 영 안 외워지네. 하도 바뀌다 보니까 고놈이 고놈 같고. 평달촌의 남태동이. 뭐야, 도망갔어? 누구야, 남태동이 대신은 너? 죽었어! 얼른 누구라도 다시 들여보내라고 전해. 대리비 먹은 거 토해내기 싫으면. 피도 안 마른 시신 앞에 두고 그게 할 소리여, 시방? 이런 썩을. 아, 죽긴 누가 죽어. 저놈 사서 대신 보낸 남태동인 아직 여기 시퍼렇게 살아있어. 네 놈들은 죄다 헛개비야. 돼져도 돼진 거 아니야. 당장 대가리 수 안 맞추나? 목숨값이나 제대로 쳐주던가. 중간에서 양껏 태쳐먹으면서 이렇게 빡빡하게 굴면 앞으로 누가 올랑간지 미를. 이게 이런 시장. 당장 때려 치던가 그럼. 지금 이 짓 하겠다고 한양까지 주선 거 몰라? 이것들이 누구 덕에 입에 불씨라는데 이런 배은망덕한 새끼들을 봤나 이거. 남은 대리끼 가는 저놈이 마저 채울 거요. 저런 새끼는 어떻게 믿고? 대립질 못 끝내고 죽으면 저승에서도 안 받아줘. 그러니까 죽지 마시게 다들. 어디서 온 것이냐? 소인들은 평양성으로 집결하라는 명을 받고 국경에서 내려오는. 평양은 이미 외놈들 수중에 넘어갔다. 여기서 명을 기다려라. 주상전하의 안전이 최우선적입니다. 임금이 살아야 백성이 사는 것이 아니겠소? 그 무슨 회귀한 막말이오? 어느 책에 그리 쓰여 있어? 그렇고 말고.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거늘 어찌 조정이 백성을 벌치지? 난 외놈들 손에 죽을 수가 없다. 죽더라도 천자가 있는 명나라에 가서 죽을 것이야. 명으로 건너가서 엎드려 빌더라도 원군을 데리고 오겠다. 전하, 황송한 말씀이오나 싸우는 척이라도 해야 원군을 보내주지. 임금과 조정이 이리 쉽게 물러선다면은. 아이씨, 그게 무슨 망발이오? 우리가 일부러 도망이라도 간단 말이오? 아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다. 누구라도 여기 남아있어야지. 모조리 명으로 건너가겠다고 하면 받아나 주겠는가? 왕세자에게 조정을 나누어 주겠다. 아직 멀었느냐? 저와 울렁증을 좀 가라앉히시사옵니까? 환약을 하나 더 드시옵소서. 백약이 듣겠느냐 지금. 됐다. 사약이나 안사발 들키고 싶구만. 그런 흉한 말씀 마소서. 세자 호는 평신 명명하고 겸손하며 효성과 우애가 두터우며 인품이 너그러워 대위에 오르기에 합당하다. 일국의 왕과 다름없는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이 나라와 백성을 보위하고. 아닙니다. 이건 전부 다 만부당한 일이옵니다. 평안도 강계로 가서 신철 장군에게 이 교지를 전하거라. 그럼 너를 임금처럼 떠받을 것이다. 함께 힘을 합쳐
흩어진 관군들과 각 지역 의병들을 모아 결사 항전에 틀을 다시 거라. 마마마, 소자, 임해 형님을 두고 세자가 된 것도 가당치 않은데 어찌 그런 대업을 맡을 수 있겠나이까? 왕이가 정말 왕이 되면 명으로 따라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요? 세자 책봉에도 반대했는데. 일단 무사히 돌아와야 되겠지. 살아서들 말이오. 하지만 전란 중이니 저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어찌 알겠소. 이제부터 네가 이 나라의 왕이다. 돌아보지 말거라. 상가께서 떠나시면 우린 다 죽습니다요. 약조를 지키시오, 약조를. 영변부사는도 이미 내뺐네. 세자자하를 모실 병력이 충분하겠는가? 정령 세자저하만 가시는 것이 사실이옵니까? 신하란 자들이 주상을 말릴 생각은 하지 않고 함께 부추겨 도망칠 생각만 하다니 내 이 죄를 반드시 묻겠다. 야, 저 뭐해? 들어가! 빨리 들어가! 누군가 저들? 북방에서 온 놈들인데 정규군이 아니옵니다. 주상 전하께서는 명나라의 원군을 요청하라고 하시오. 대신 세자저하께서 군주를 맡아 이곳에서 결사항전하실 것이다. 군주라니 말이 되어 그게 하늘이 무섭기도 않소. 조정을 어찌 둘러난단 말이오. 어찌란 짓이냐. 길을 틀어라. 불러 이런 길이 두려워. 신발 두려. 밀지 말라고. 가라. 무관 지역이 여기 있었고. 이렇게 무작정 끌려갈 수 없어. 얼른 여기 뜹시다. 가만히 있어 이 사람아. 무단히 타는 사명이야. 갑자기 입을 터고 자네 생각은 어때요? 우리 평안도까지 가면 살아서 돌아올 수는 있는 거냐고. 서둘. 예? 넌 틈을 봐서 마을로 돌아가. 돌아가서 우리 식솔들 모두 다 피신시켜. 어디로요? 모두 왕의 피난길을 따라가라고 해. 살 길은 그거밖에 없어. 우리 대립기간 끝내자마자 합류할 테니까 어서. 예, 예 알겠습니다. 몸 조심하고. 아니, 지금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그깟 대립줄 맞추는 게 문제요? 나라가 망해도 우리 팔자는 안 바뀌어. 말이 조선의 분조지. 일개 골수령 행차만도 못하네. 잘 듣거라. 왕세자 저하를 모시는 막중한 역할을 가벼이 여기고 중간에 도망치거나 행여 세자 저하에게 탈금만큼이라도 해가 생긴다면 이놈들 전부 차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알겠느냐? 소인들의 책무는 다 하겠습니다만 한 달 뒤면 약주된 기간도 끝나니 그땐 다시 돌아와서 식솔들을 돌봐야 합니다. 뭐라? 이놈이 정녕 죽고 싶은 것이냐? 그들 멋대로 돌아와. 비록 목숨 팔면서 하는 신세지만 저희들은 노비가 아니옵니다.
군율을 어기고 대립질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참형감이야. 허허, 왜들 이러나?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분조는 강계에 도착하는 즉시 무가를 치를 것이네. 전란 중이니 화살을 쏠 수만 있으면 모두 관직을 받고 정규군이 될 거야. 저, 그러면 소인들도 포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옵니까? 어디 포졸 뿐이겠는가? 이제는 남의 군역 대신 살면서 시대접 받는 일은 없을 거야. 자네들 출 잘 선 거야. 응. 그렇게만 된다고. 소인들이야. 포졸이면 독봉이 보리살 서마라니요. 서마. 네, 준비들 하거라. 저기 말이오. 원래 전란 중에 공을 세우면 노비도 면천을 시켜주고 벼슬도 주고 그런 데잖아. 이게 하늘이 주신 기회일지도 모르겠네. 물에 빠진 사람이 뭔 소리 못하겠소.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시오. 나중에 헛소리하기만 해봐. 외놈들 아가리에 도로 확 쳐놔버릴 테니까. 봤잖아. 진짜 무서운 건 외놈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백성을 버리고 제살 국님의 하람에 도망간 조선의 왕을 더 이상 섬기지 않을 것이오. 여기 왕자를 잡아왔지니 장군께서 전쟁을 빨리 끝내 더 이상 불필요한 희생을 막으시오. 난 아무 권한도 없소. 내 비록 장손이지만 왕세자는 차남인 내 동생이오. 조선은 조정을 둘로 쪼갰으니 이젠 그가 왕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를 잡고 난 좀 풀어주시오. 평양일이시다 해가 오노가시다 유에 고치라대 세시오 돌아이래봐 오키나 대가라도 나르되쇼. 이소가서도 뭐 요이 죽기는 조선 놈으로가 세시오 돌아이때고요. 이때 세시오 이까시대 돌아해요. 대여시사모 기토 오요로코 빈인나루. 그래도 열흘 안에 도착할 것입니다. 아, 서둘러야 하네. 적들이 쫓아오기 전에. 그럼 무엇보다 저하를 잘 지키게. 또 도망치실지도 몰라. 감 줘라. 아이고, 아주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근데 말이야, 저 깃발. 아니, 왜 용이 두 마리일까? 저 암놈, 순놈 아니요? 한 마리면 적적하니까. 아이고, 환갑대도 저리 닦아주나 불알까지 님이랄 저. 저런 애송이 세자를 믿고 의병들이 모이기나 하겠어? 의병? 누굴 위해서? 지혜비가 산동 대신 치우는 신이구나 하다 말겠지. 그래도 어쩌겠소. 우리 팔자 고쳐준다면야 다리라도 따다 드려야지.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주가 자기 자식을 돌보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보살피고 잘 먹이면 백성들이 구름처럼 모여든다 했습니다. 다른 군주들이 땅을 넓히기 위해서 백성들의 목숨을 전쟁터에서 소모하고 있을 때 만약 부모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간답게 살게 해준다면 저런 이미 시방 글공부를 해. 이 난리 같아진 마당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이고, 하늘에 달을 보니 식설들 생각도 나고.
다들 괜찮을란가 몰라. 걱정 안 해도 돼요. 새돌이가 여간 영특한가? 알아서 잘 피신시켰을 것이네. 아이, 그럼 이 난리가 뭐 얼마나 오래 가겄어? 아예 그냥 후딱 갔다 오면 돼. 어? 야, 뭐예요? 야, 도깨비 불 아니요? 뭐요? 말부야! 이게 무거워가지고 개나 소나 날릴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게. 분명 이 정도 거리면 각궁일 텐데 왜 놈들이 각궁을 써? 그리고 화살들이 집중적으로 노린 장소로 보면 이게 화적대도 아닌 것 같은데. 뭐래요? 와! 뭐요? 때문에 내가 목숨보다 귀히 여기는 책들을 잃었구나. 책은 또 구하면 되지만 저 아이의 목숨은 하나뿐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목숨보다 귀히 여긴다 하지 않았느냐? 허정하시옵소서. 어쨌든 저 아이의 목숨을 구하려 했으니 용서하소서. 아니 이런 아, 자네는 대체 뭐하고 있었어? 응? 아, 경기를 어찌 섰길래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진 것인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곧 정체를 밝혀내겠습니다. 제자저하, 이 상태로 원행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죽거나 도망간 자들이 반이 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하. 경지는 위험하니 산길로 가시지요. 저희가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네 놈이 관여할 것이 아니다. 가마가 갈 수 있는 길이더냐? 그러면 산길이 아니겠지요. 이놈, 그 조학께서 걸어가시란 말이냐? 시끄럽다. 어련히 알아서들 결정하실 것이니 잠자코 있거라. 지금 결정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한 분뿐이십니다. 천한 것들 때문에 산을 타게 생겼네. 여참 다 조져버려. 조심해 조심해. 뒤에 더 맞춰야지. 잠깐만.
다른 놈 없어? 빨리 딴 놈으로 바꿔. 에이 씨부랄, 이거는 외놈들이 문제가 아니라 저놈 뭐 가마 메고 가다 뒤지게 생겼네. 저 대장 새끼 저 배알이 꼴리니까 저 지랄하는 거 아니냐고. 한 번만 더 살치면 확 벗버리냐고. 아서라, 가마에 깔려 뒤지더라도 가야지. 근데 정말 강계에 가면 우리한테 떡고물이라도 떨어질까요? 아이, 다 도망간 마당에 군사는 있어야 전쟁을 치를 거 아니여.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겠어 어디? 시벌 무과에 다 합격해서 이놈 개 같은 팔자를 확 고치든가 해야지. 멍청한 거야, 순진한 거야. 양반 놈들 말입니다. 이 오랑캐 새끼에게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나요? 차라리 날따라 여진 놈들한테 가지 그래. 공을 세워서 팔자를 고치려면 그게 훨씬 더 빠를 텐데. 아니지, 차라리 외놈 들었대. 세자를 데려가 마주치고 할 텐데. 이런 평생 태립질이 나는 거야. 이런 태립질이 나는 거야. 아, 거짓말이 좋아. 삼순왕 계시. 어차피 외놈들 때문에 나라 망하면 다 끝장이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게 마지막 태립질이라고. 입 좀 닥치거든 빨리 차. 아이 새끼야. 근데 더가 위병들이 정말 모일까? 이렇게까지 해서 가야 하는 건지. 주상 전하께서 너무하셨죠. 그래도 약해지시면 아니 됩니다. 아바마마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평소에 무난 인사도 잘 안 받으시면서. 그리고 이 전란이 아니었으면 내가 세자가 되었겠느냐? 기껏 싸운 병법서도 다 타버리고 전쟁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참으로 암담하구나. 저와 너무 심려치 맛이 없어서. 부디 잘 해내서 아바마마를 기쁘게 해드려야 할 텐데. 부럽다. 산으로 가자던 게 네 놈들 아니었다냐? 저들이 어쩌다 여기까지. 남의 군역을 대신한다는데 그 법도에도 어긋나는 일 아니더냐? 내려나가라. 어서 어가를 데려내라. 아이고 참. 이런 나라자들. 일어나. 이런 나라자들. 아니 저놈이 저놈이 미쳤나 저거.
네 놈, 네 놈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아느냐? 대역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야. 만약 저 안에 세자 정하께서 타고 계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수한 제 동료들을 백번 능지쳐서 만들 이 나라의 운명은 끝입니다. 그게 진정 대역자 아니겠습니까? 닥쳐라. 네 놈이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드는 것이냐? 네 이놈! 당장 칼을 거두지 못하겠느냐? 어느 안전이라고 지금 이러느냐? 뭐야 너! 아주 요절하려고 가만있어 가만있어 멈춰라 됐다 저와 새겨듣지 마소서 천한 놈의 말입니다 이치에 맞는 말에 귀천이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그깟 너가 따위 내 진직에 타기도 싫었다 울렁거리고 바람도 안 들고 죽을 맛이다 갈 길이 머니 어서 가자 이렇게 세워라 신적꼴찌 살려주시오! 누가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자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니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옷대については 不明とのこと. 本人姿でも感じてか. 我らのものではござらぬ. 何? 山賊か? このわしに生死を守れとな。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죽어! 신다 생신이 요나도 나이. 본진이 스타일로 관계되어오소. 호랑이 새끼라도 한 마리 나올 것 같네. 아니 근데 오랑캐 놈이 아침부터 안 뵌다? 어? 진짜 호랑이한테 물려간 거 아니야? 에? 그 놈이 먹을 게 뭐가 있다고. 냄새도 까무러치는구만. 왜 그래?
뭐 이상한 노래도 있어? 상대를 배려하면 먼저 상대를 봐야 합니다. 단숨에! 숨 한 번 들이키는 사이에 생사가 오갑니다.
이런 계곡에는 호랑이가 우글거립니다. 정말이냐? 예! 아까부터 피냄새를 맡고 쭉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놈들이 냄새를 못 맡지요. 진정 범이 있었느냐? 그럼요. 제 뒤를 쭉 쫓아왔었습니다. 절 죽이려고도 했고요. 나 나가야겠다. 내가 물하고는 상극이라. 물을 그리 무서워하시는 분이 여긴 어찌 들어오셨습니까? 물보다는 범이 무서웠던 모양이지. 무서운 게 없다면 용기도 안 났을 것입니다. 그 왜 병법소에 절벽을 등진 자와는 싸우지 말라고 나와 있겠습니까? 난 아직 없나 보다. 등질 절벽이. 근데 너는 어찌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구나. 김팔복, 홍만실, 이병삼. 우리는 비로소 죽어야 헛개비 신세를 면하지요. 아무리 겪어도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가깝게 지내던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건. 제 두려움은 이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아직도 이놈들이 우리를 쫓아올 수 있는 건가? 이런 험한 산길에까지 숨어들었건만. 우리 중에 내 동자가 있는 거겠지요. 열려 말을 삼가거라. 어디서 감이 확실치도 않은. 뭔가 집히는 거라도 있는 게냐? 뭐 좀 본 거 좀 있어? 아니 이놈. 어우 저거라 기름 저거. 도망간 게 아니네 저놈. 그래 말해봐. 시킨 대로다가 한참을 뒤에서 쫓아가고 있는데 과연 누군가가 되돌아왔습니다요. 나무에 종이를 묶고 있더라고요. 종이. 얼굴을 볼까 해서 슬쩍 다가갔는데 이 귀새끼 같은 게 눈치를 까고 도망을 가지 뭡니까. 그래서 쫓아가 보니 그놈이 이걸 떨고 쓰죠. 중에 역정 보이라 죽이라. 명으로 간 자를 기다리겠어. 아니면 신성군 쪽? 전하는 이미 그렇게 우릴 짰소. 나이만 아니랬어도 세자는 필시. 어디서 입을 앞으로 돌리는 게. 누구냐? 진정 신성군 쪽이 되냐? 그쪽에 붙은 서인들의 지시였다. 혹시 임해군이냐? 댐댐이가 영 굴러먹었으니 맞느냐? 임해군 쪽이 되냐? 대답해라. 지금 조정에선 군주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심지어 주상전하까지도 말이오. 닥치가 어디서 감히 주상전하? 인형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어디서 주동이를 함부로. 아바마마까지 그 이유를 아느냐? 세자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난 얼굴도 모른다. 전 봤었죠. 궁중에서 음식을 만드는 나인이었습니다. 운 좋게 승은을 입어 임해군과 저하를 낳게 되었지만 주상께서는 곧 잊으셨습니다. 저하를 낳고 모친이 죽자 탁!
시끄러.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싫으신 게지요. 뭐라? 본인이 서자인 주상께서 또다시 적통이 아닌 서자 출신을 어찌 또 왕으로 앉을 수 있겠나이까. 그것도 차남을. 이런 요망한 놈. 이런 발칙한 놈. 어디서 감히. 네놈 혓바닥을 뽑아버리겠다. 여사라. 지키실 자. 죽고 싶지 않다. 멈춰라. 아니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쌉니다. 나 말하겠어. 난 시킨 대로 앉아야밖에 없어. 나는 사사사는 듣기 싫다니까. 않으십니까? 얼마나 심정이 괴로우셨으면. 자기 처지를 모르는 게 더 가엾은 거지요. 이 자들은 우리 일행이 아닙니다. 生死一行の亡きはありません。 死んでどれほどになる。 生死十二国かと。 申し訳ざ。 急げ。 この者はいかに。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急げ。 시방이 난리가 터진 마당에 뭔 놈의 핏줄 달리냐. 내가 뭐라 그랬어? 양반놈은 어쩔 수 없다니까. 저기 말이야, 이거 괜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 아니야? 아니 세자저한테 뭔 일 생기면 해주라고 뭐 멀쩡하겠냐고. 아니 괜찮아? 응. 아, 영광. 아이씨.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저. 영광. 야, 이제 그만합시다. 예? 네? 내가 시골에 처음부터 오는 게 아니었어. 아, 뭐가 이렇게 복잡해, 니미가. 전쟁 중에 생각 많이 하면 죽어. 외놈들이랑 싸우다 뒤지면 오그라지라도 않지. 백성들 패고 나올 때부터 내가 족 같다고 생각했어. 팔자 바꾸고 싶다면 쉬울 줄 알았어? 개뿔, 팔자를 고쳐. 줄 잘 선 게 아니라 이거 썩은 동아줄을 잡은 거라고. 우리 손으로 끊어내자는 말이야? 매달려 있는 사람들 다 어쩌고. 왜? 뭔 약조라도 받았어? 믿음 몰래? 뭐? 저 세자자가 한 자리 톡톡히 챙겨준다고 합디까? 지 목숨 끝까지 지켜주면? 야! 싸울 때 어디 갔었어? 왜 용감 안 지켜준다? 목숨이야!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좀! 해느냐?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게 동료 목숨 아니오? 아유! 형이 변했어. 어? 옛날이랑 다르다고. 그래,
달라지고 싶지 않은 사람 여기 어디 있어? 그럼 평생 헛개비 신세로 살다 죽을 거야? 그럼 뭐가 바뀌어? 자긴 틀렸으니까 두고 가랴. 가서들 팔자들 고치라고. 괜찮을 거요. 아야 뭐 죽을 거야. 한두 번 겪었어. 집에 가야지 다 같이. 저아, 조금만 기운 내소서. 몸보다 마음이 괴롭구나. 내가 안 태어났더라면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으셨겠지. 처음부터 큰 불효를 저질렀기에 아바마마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했건만. 이제 알겠다. 나를 보면 자신이 보였던 게야. 그래서 그토록 안 주신 게야. 사랑을. 저와 허기가 좀 가실 것입니다. 이대로도는 안 되겠다. 가까운 마을에 내려가서 식량을 좀 구해오거라. 이 난리통에 이제 우리보다 화적대라도 되란 말씀이요? 애초에 산으로 오는 게 아니었어. 이놈 때문에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어머니. 아니, 절벽을 등지려지 누가 뛰어내리시랍니까? 아버지는 명으로, 아들은 저승으로 도망치는 게 이 나라 왕가의 내륙이옵니까? 왕은 내 팔자가 아니다. 임금 같은 거 애시당 좌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는 분이 병포소에는 뭘 그리 싸들고 와서 읽어대셨습니까? 목숨보다 귀히 여기신다면서 제뺨까지 때리셨지 않습니까? 난 허수아비였다. 나는 그저 임금 대신 불구덩이에 던져질 허수아비였다. 애비마저도 버린 자식이 더 살아서 무엇하랴? 그 어차피 왕이 되지도 못할 팔자인데 내가 빨리 사라져야 다들 이런 고생도 안 할 것이다. 내 주가 다음 생에 그저 범부의 자식으로 평범하게 살고 싶다. 다음 생 같은 건 없소. 국수야, 왜 왔어?
영감 죽었어. 알았잖아, 금방 죽을 거. 너는 좋냐? 그러라고 나 남겨놓은 거 아니었어? 묻으면서 생각했지, 이제는 어디로 가나. 누구 얼굴이 딱 떠오르더라고. 국수야! 멈췄어! 왜? 지혜비조 전부 잡아먹어 한 달이 전수. 어차피 왕댁인 틀린 것 같은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요? 목숨 보존하려면 외놈들 품 안이 더 나을 거요. 갈 버려! 네가 이러면 우리 다 죽어! 같이 갑시다, 형님도. 응? 외놈들이라고 이거보다 더 하겠어. 어차피 나를 괴롭히면 원수고 나를 어여벽이면 내 왕인 것이고 이놈의 나라는 아주 지긋지긋하고 지옥도 이것보단 나을 거요. 그럼 차라리 여기서 목 베어버려. 돌이킬 수 없게. 그럼 난 저 밑에 있는 놈들 싹 다 죽이고 너 따라가봐. 어? 그래. 차라리 여기서 끝내다오. 날 죽여도 탓하지 않으마. 그래서 너의 울분이 풀린다면 어서. 곡수야, 그래도 내 백성의 손에 죽고 싶구나. 계속 걸어가는 수밖에 없어. 지옥의 산. 잘라낸 것이오. 외놈들의 전족보고를 하기 위해서야. 아니 벌써 외놈들이 이 산골짜까지 들어왔단 말인가? 피난민들이구만. 놀래. 나와요. 아 빨리. 아 빨리. 아 괜찮아 괜찮아. 진인 양식을 좀 나눠야겠다. 어찌 생명줄 같은 거를 내놓으라오. 그 양반님들하고 백주 대낮에 이러면 아닌 거 아니요? 맞습니다. 맞지비. 군주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놈이 호위대장이냐? 멈추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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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라니까!
멈추십시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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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그만. 그만하시오. 조정이 못난 덕에 외적들이 국토를 유린하여 백성들이 죽고 터전을 잃고 도망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이들의 양식까지 빼앗아 내 배고픔을 달래라는 말이냐? 저와 드시옵소서. 힘들다는 대립을 어떻게 계속합니까? 대단들 한다. 나도 대립질 몇 번 했지. 난 그래도 저 원님댁 자제분 대립 섰수다. 그 대립이 뭐 다 같은 대립이지 뭐. 그것도 귀천을 따지나 뭐. 어째 우리 왕춘이 여기서도 밀리는 것 같다. 어 그래 곡수야. 네 소리 한 자락 뽑아봐라. 엄마 네 놈이 노래하면은 그 노망난 네 엄디도 잠깐 동안 맑은 정신이 돌아온다면서. 됐어. 지금 소리가 나온다요. 곡소리라 몰라도. 해봐라 좀. 원래 가문은 구슬풀 때 더 와닿는 법이다. 나도 궁에 있을 때 소리로 울적함을 달래곤 했었지. 해보거라. 곡수야, 지난밤에 이어 또 내 청을 안 들어줄 것이냐? 아니, 아닙니다. 조인, 얘 맨정신엔... 자, 술이라면 여기 있다. 어이야. 어야 산 위로 큰 나의 나 내 목숨보다 귀한 밥을 얻어먹었는데 해줄 것은 없고 저들의 시름이나 달래주리라. 나를 생각넌 줄을 알 수 없은 나의 새야 너무 지지를 말어라. 날도 지척에다가 정든 힘들고 마음이 싱숭상숭살란허니 너마저 내 창천에 와서 설 연결력
보여주겠다 생각한 적이 있었소. 우리 같은 변방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나라에서 국경을 지키라고 영국에서 강제로 이주시킨 사람들이요. 그래놓고서 차별이 워낙 심한지라 과거를 보는 족족에 다 떨구니 팔자를 고칠 길이 아예 막힌 거지요. 그래도 뭐 어쩌겠소. 식솔들의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이 짓거리라도 해야지요. 제 어머니도 남의 집 초상집에서 대신 고구라며 자식들을 먹여 살렸더랬습니다. 한입이라도 줄이기 위해 12살에 궁에 들여보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평생을 궁에서 살다가 죽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가끔은 제 팔자도 참 기구하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남았나? 여기만 넘으면 됩니다. 한 시경만 더 가면 당도할 것입니다. 가자마자 방을 붙여서 의견들을 모아야 할 것이야. 물가도 파는 거 쉽지야. 좋아하냐? 네. 우와. 근데 물가 시험은 어려워요? 싸움 잘하던데. 자네 정도면 충분해. 이번 언행글만 끝나면 좋은 일 있지 않겠나? 아, 나도 형들처럼 됐으면 좋겠다. 조령기다. 조선의 임금이 있다는 표식이다. 조령기를 지켜다. 그리고 저를 부탁한다.
천만 다행일세. 무사해서. 저기로구나. 저기가 강계인가. 천하의 무술놈들. 죽을 고생을 해서 왔는데 이게 무슨. 아이고야, 이거 완전히 닥쳤던 개대 부렀네. 이런 이미를. 그러면은 우리 묵과시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목숨 유지한 것만이라도 다행인 줄 알아. 나 얼른 돌아갈 채비나 하자. 제대로. 뭐예요? 야 이놈아. 아이고, 뭔 일이야? 가다가 강을 건넜는데 배를 모두 불태워 버렸어요. 뭐? 임금님 쪽에서요. 외놈들이 따라올까 봐. 네. 피난민들은 채 타지도 않았는데요. 그럼 지금 다들 어디 있어? 마을 뒷산 동굴로 돌아가 다시 숨었어요. 아이고, 그 소식 전하려고 이렇게 온 거예요, 혼자서? 그러면은 우리 식솔들 다 괜찮은 거지? 우리 어머니 무사하지? 그때요, 어떻게든 뗏목으로 강을 건너려다 뒤집어져가지고 몇몇씩 강물에 빠졌거든요. 그때 형 내 엄마도 돌아가셨다고? 60일을 넘어, 새끼들. 옥수야. 조용. 옥수야. 좋아.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피하시죠. 주상전하의 어명을 어찌 어길 수 있겠습니까? 좋아. 지금 분조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병들을 모으려면 여기서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철 장군을 만나 함께 후위를 도모해야죠. 지금은 위병이 제대로 모이긴 하겠습니까? 조정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데. 신철 장군이 어디낸지조차 모르니 주상전하께 파발을 올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아. 저희는 그만 떠나겠습니다. 아직 안 되네. 보다시피 이곳을 떠나야 하는데 호위 병력이 하나도 없지 않은가. 아니 저희가 뭘 또. 가만히 있어요. 아, 나봐요. 그리고 무과시험을 보내십시오. 저들은 약조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못 지킨 것은 우리입니다. 돌아들 가시게. 죄송합니다. 아닐세. 어차피 내가 이 조선 땅에서 또 갈 때라도 있겠는가. 그리고 이건 소인이 지낼 만한 물건이 아닌 게 다옵니다.
차라리 나랑 같이 우랑 개놈들한테라도 안 가겠어. 농담이야. 나이를 갈 테니까 잘 먹고 잘 살아들. 미친놈. 외군들이 벌써 이렇게 가까이 왔어. 이씨 강계로 가는 것이 확실한데 발이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서 도망치라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씨방. 지금 거기 어떻게 가냐. 저기 우리 그냥 가볍게 가자고. 어이 와 가자고. 아무래도 알려줘야겠어. 형님 왜 이러는 거요? 아이고만 더워. 아 자네 마음은 충분히 알겠는데 아, 우리가 이렇게 뭐 있는가? 계속해서 널 가. 먼저 가서 얘기해 주면 돼. 아 형님 식솔 좀 생각도 하셔야지. 우리 할 만큼 했어. 이제 그만합시다. 내가 식솔들 옆에서 해줄 게 뭐가 있겠나. 밥이나 축 내겠지. 하지만 저기 있는 사람들을 지금 얘기 안 해주면 다 죽어. 세자도 관심 없어.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에? 부산은 우리 어머니만 돌아가시고. 이게 뭐야 형님? 에? 근데 또 뭘 더 하자고? 어? 도대체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누가 알아? 우리 발자에 없는 성군이라도 날지. 아이고 진짜 이럴 거요? 에? 아이 어차피 헌놈이 된다 한들 뭐 나라님이 우리를 걷어먹여 죽이나 할 것 같아? 어림없는 소리라고 이 사람아. 그냥 우리는 우리 한 몸 생각하면서 각자 도생하는 길밖에 없다고 이놈. 대립은 끝났어. 다들 돌아가. 더우. 예. 아 형님. 형님. 주상전하께서는 이렇게만 전하라고 하시던가? 그렇사옵니다. 명나라의 참전이 드디어 어렵게 성사된 것이니 명의 장수와 군사들을 각별히 살피고 도우라 하셨습니다. 다행입니다. 다시 돌아가라니. 이곳 관계는 어쩌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건 명의 부대보다 하루라도 먼저 가서 기다리라 하셨으니 서두르셔야 할 것이옵니다. 아주 잘 되었습니다. 어명이니 더 이상 여기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네,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설마 또 영변에서처럼 그 난리 나는 건 아니겠지요? 제발 좀 조용히 가자.
곧 왕세자가 도망갔다는 벽서가 붙겠구나. 역시 그 아비의 그 아들이로다. 외놈들이 이쪽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뭐라? 외군들이? 예. 좋아. 우린 이미 어명을 받았으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 저 빨리 가야 됩니다. 싸우진 못해도 피신이라도 빨리 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어디로 말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모르십니까? 저하는 아직 정식 세자가 아니십니다. 명의 허락이 있어야 비로소 세자가 되시는 겁니다. 장자인 임해군도 계신데 세자 인정을 받으려면 명예 환심을 사는 게 급선무입니다. 차남인 저하를 옹립하느라 목숨을 건 저희 신료들 생각도 하소서. 저하. 백성들을 피신시킬 곳은 있습니다. 어딘가? 바로 요 앞에 작은 산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 가시렵니까? 가능하겠는가? 산성 뒤에는 절벽도 있을지요. 아주 무서울 겁니다, 등지고 서면. 말들을 안 들으세요, 원. 아니, 형이 먼저 배설하면 우리가 배 아파 뒤지지 않겠어? 오는 길에 스님 만나가지고 같이 왔네. 세자 저하께서 여기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곡수는? 잘하세요. 아!
끌어 모아야 했던 어때 그러시오 사태로 볼 또 됐겠나 세시에 노여의 오그리모노 또 나르겠소 백성들은 일단 피신시켜놨으니 오늘 밤 야음을 듭니다. 여길 빠져나가시지. 저 아래 강가에 나로 빼간 적 있다고 합니다. 궁궐에서 몇 번 시위를 당겨봤네. 사람을 향해 쏴본 적은 없지만. 대체 어찌 이러십니까? 할 만큼 하셨습니다. 오명을 어기면 군조는 끝입니다. 대를 위해 소를 버리셔야죠. 군주 대리는 자가 사사로운 정이 연연하면 대사를 그르치는 법입니다. 어떤 책이 그렇게 쓰여 있습니까? 과연 어떤 책이 백성보다 귀한 게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식이라고 못 버릴 것 같습니까? 아버지는 도망을 갔는데 아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면 주상전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게 다 세상 이치입니다. 지금 아바마마의 눈밖에 나면 세자고 뭐고 다 공연뿐입니다. 진정 불효를 저지르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딸을 죽이라도 하셔야지요! 부자간의 정의야말로 사사로운 거 아니겠소? 이런 전란 중에 그런 이처럼 내던진 것일 테고 자식 또한 그딴 건 일찌감치 베어버려야죠. 좋아. 사람에게 각자 주어진 본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싸움은 저희에게 맡기시지요. 아닐세. 나 또한 그대들과 다를 바 없네. 알잖나? 나도 누군가를 대신해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다는 거. 하지만 하늘이 주신 목숨은 하나뿐이니 대체 누가 누굴 대신할 수 있단 말인가? 여기에 이제 남 대신 와 있는 사람은 없네. 이제 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싸워보세. 하다 되고자라. 오, 타다카우 츠모리까. 치치오야 요리야 맛이다. 에이요 요비아스메르베키 대와 나카로우까. 소노시오 하나이.
해노가즈와 고치라가 유리. 사이킨 유미미 모여이시나. 세시노 가오 시테이루 모노가 타즈네테 키마시타. 미로 포테오이데모 조선진과 갓데니 도라이로도 있다로. 성문만 열어주면 내가 세자를 잡아도 바치겠소. 대신 죄 없는 내 동료들을 살려주시오. 익사노 준비하시오. 하! 익사노 준비자! 하! 이쪽에! 어차피 조선의 왕자는 많아. 그리고 어명도 이미 어겼잖나. 대포금이. 하! 대포금이!
말도 다 떨어졌네. 여 있는 게 전부여. 모두 들으시오. 모두 들으시오. 왕세자를 당장 내보내시오. 그러면 외놈들이 즉시 이곳을 떠날 거요. 저 곡수 아니야 저거. 왕세자가 안 나오면 성을 점령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싹 다 죽이겠다고. 얘기는 내 전에 들었네. 어머니를 잃었다지. 죄없는 사람들 그만 죽이라고! 저도 죽는 새끼들이야. 왕세자 내보내라고. 거기서 다 개죽음 당하고 싶어? 임금이 나라 꼴을 이리 만든 것에 누군가를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죄 없는 백성들 다 죽이고 싶은가? 고영님! 아이고, 복수 자식. 고영님! 나와라. 왜 거기들 있어? 우리한테 해준 게 뭐라고 이놈의 나라의 목숨까지 갖다 바친다는 거야? 아니, 이미를 미치겠네. 곡수야, 너 거기서 뭐더냐? 조선은 망했어. 다 끝났다고. 더 이상 이런다고 뭘 의미가 있는데? 곡수야, 우린 절대 죽지 않아. 꼭 살아서 여길 나갈 거야. 널 미워하지도 않아. 그리고 의병들이 세자조화가 여기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구름처럼 몰려들 거야. 그거 기억해? 우리 예전에 여진종한테 둘러싸여서 산성에서 한 달 동안 버텼던 거. 죽은 시체까지 뜯어먹으면서 그렇게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왔어. 지금도 똑같아. 여기서 굶어 뒤지든가 여기서 잡혀 뒤지든가. 지금 내가 나 혼자 살자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 지금. 이 자식아, 제발 좀 나와주시오. 제발 좀 나오시오! 우리 좀 살려주시오. 원래 천성이 너무 그렇고 마음씨가 착하신 분 아니오? 예? 우리 좀 구해주시오. 구해주시오, 우리 좀. 우리 좀 살려주시오, 세자죠! 우리 좀 제발 살려주시오, 좀! 우리 좀 살려주시오! 하시는 겁니까 지금? 나가겠네. 나가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들의 목표는 날세. 전쟁은 제가 잘합니다. 설사 투항한다 하더라도 놈들은 아녀자라 급가라고 백성들의 골을 베어갈 것입니다. 항복한 자들에게 차별은 없습니다. 성
공지에 설명이 왜 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란 말이야. 예! 내가 나가야만 이들이 살 수 있다. 안 돼!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두려워도 견뎌내야 합니다. 내 두려움이 뭔 줄 아는가? 자네들까지 모두 죽는 걸 보는 것이 그게 내 두려움이세. 아니요. 영영은 개뿔 씨. 귀한 손님 모시고 대체. 피라민들이 왕세자님께서 여기 계신단 말을 전했습니다. 지금 밖에 회천에서 꾸린 의병 100여 명이 와 있습니다요. 저 구멍 크기가 얼마나 돼? 원래 성의 비밀 통로라는 게 출입이 목적이 아니라 염탐이 목적이라 아주 작습죠. 우리 모두가 다 빠져나가려면 정면 돌파밖에 없는데 그래도 밖에 의병들이 있다고 하니 해볼만 합니다. 자네 먼저 가서 동트기 전에 출발하게. 당겨. 아직도 왕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네는 내 백성이 되고 싶은가? 자네 이름이 뭔가? 본명 말일세. 그건 여긴 무사히 빠져나가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서 만납시다. 나가자.
막시원히 야물을 놔도 부시로 나오래. 세프고 무너져! 이렇게까지 해야 됐어. 대립 기간도 다 끝났는데 우리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이제 의병인가?
피난민 또 오는구먼. 그러게, 끊임없이 몰려오네. 여기가 신철 장군이 지휘하는 조선군의 진영이냐? 여긴 군영이요. 저쪽으로 가면 피난한 백성들이 모여 있으니 그리 가보쇼. 나는 여기가 신철 부대의 진지냐고 물었다. 그거 왜 물어보시는데? 가서 전해라. 이 나라에 임금이 왔노라고. 천리길을 놓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깃발에 용이 왜 두 마리인 줄 아느냐? 하나는 임금이고 하나는 백성 아니겠습니까?